설 연휴와 함께 찾아온 오늘의 가격 파괴 Y. 어서 와, 호텔은 처음이지? 응? 호텔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화려한 오븐이 치킨을 쏙 감싸고 크림소스에 인삼 토핑까지. 인삼 토핑? 담백하고 부드러운 한방 크림 치킨. 쫄깃한 면에 새우를 듬뿍 넣어 함께 볶은 태국의 볶음 칼국수. 팟타이도 있어요. 맛있는데요. 여긴 샐러드도 남다르다구요. 오븐에 구운 토마토에 구운 가지를 얹은 토마토 샐러드도 있고요. 특제 소스로 절인 양파를 얹은 부드러운 연두부 샐러드에 달콤 짭짤 블루베리 감자 샐러드, 기본 중에 기본 채소 샐러드까지 소스도 네 가지나 드립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2조, 돼지고기와 채소를 화끈하게 볶아 만든 중식의 절대강자 고추 잡채. 나 빼놓으면 섭하죠. 있어야죠. 중식의 기본 탕수육 들어오시고요. 한국인은 한식이지요. 남녀노소 사랑하는 김치 제육볶음에 식감이 매력적인 목이버섯 볶음 포함 다섯 가지 한식 요리도 입장 완료. 잠깐 국물로 목 축이시고요. 호텔이니까 여유롭게 고시까지 천천히 즐겨볼까요? 오, 양식에 한식에 중식까지. 달콤바삭 시리얼도 두 가지에 부드럽고 상큼한 요구르트에 빠질 수 없는 과일도 있고요. 원두커피까지 아낌없이 드립니다. 커피 말고도 다양한 음료도 제공됩니다. 어머나, 많아도 너무 많다. 총 30여 가지 메뉴를 풀 코스로 드리는 호텔 뷔페. 여러분은 과연 얼마 예상하시나요? 아, 이거 뭐 스프에 빵에 치킨에 제육볶음에 뭐 그냥 완전 코스 요리가 따로 없네요. 네. 거기가 호텔 뷔페예요. 아, 어쩐지. 그래도 좀 호텔이니까 좀 요리도 잘 열심히 하시고 다양한 음식들이고. 호텔 뷔페 그러면 아주 고급지고 비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호텔이니까. 17,000원 정도요. 2만원 살지 않겠나 이 정도면. 22,000원을 합니다 이거. 호텔이라는 장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22,000원. 시민 예상가는 17,000원에서 22,000원. 1인? 말도 안 돼. 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 발목 이 사람들은 뭐 못 알아요. 화가 나실 정도예요? 진짜 싸네요. 네, 1인이라고요. 아, 근데 진짜 싸다. 진짜 진짜 저렴한지 사실 확인부터 해봐야겠지요. 알려라다 여 양피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네. 네. 호텔 뷔페가. 네. 어이, 네, 여기 맞아요. 메뉴 다 나와요. 진짜요? 네. 성사가예요? 아니에요. 원래 이 가격이. 아, 원래 이 가격이에요? 네네. 일단 호텔 뷔페여서 그런가 일단 테이블이나 분위기 자체도 고급스러웠고 그 분위기에 맞게 음식도 굉장히 정갈하고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가격은 많이 저렴하죠. 근데 호텔은 원래 그 가격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호텔은 이 가격에서 못 먹지. 근데 그 가격으로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제가 오래 봤지만 가격 파괴 호텔 뷔페 나온 건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완전 처음. 이 가격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호텔인데. 자자, 호텔 뷔페에 왔으니 에피타이저부터 즐겨볼까요? 저는 절대 먹지 않는 호텔 가서 샐러드를. 바삭한 토스트에 버터와 잼을 싹 바르고. 우아하게 하니. 맛있다. 샐러드 맛도 천천히 음미해봅니다. 와인 먹으면서.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여행을 온 기분이 들어요. 들어올 때 그 입구부터도 좀 호텔이니까 좀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메인 메뉴를 즐겨볼 시간. 우와, 맛있겠는데? 역시 분위기 싸워요, 최고, 역시. 맛도 최고, 가격도 저렴하니 기분도 최고. 이보다 더 저렴할 순 없겠죠?
맛있어요. 나는 요 맛도 있나 봐요. 근데 아, 여기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가성비 좋은 호텔 뷔페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손님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가성비 최고 호텔 뷔페에 대체 얼마 있지?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시다. 꼭꼭 숨겨라 가격 보일러. 어우, 오늘 호텔 뷔페인가 보네요. 아, 이 호텔 좋은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좋아하시네요. 아, 여기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찍는구나. 여기 메인 메뉴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팟타이. 이거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좀 맛볼 수 있는 건데, 태국 음식점이나. 호텔 뷔페에서. 한방 크림 치킨. 닭이 약간 뻑뻑할 수도 있는데, 크림이 들어가서 되게 부드럽고, 풍미가 넘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잡채. 이거는 또 한식이네. 진짜 글로벌한데요. 막 한중식 동양인들 2만원 받아야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 고기가 말라 보이지가 않고요. 갓한 것 같은 느낌. 요즘 호텔 그리고 가격 다 올랐는데. 이렇게 자라라르르 흐릅니다. 꽃도 있어요. 테이블에. 테이블도 이렇게 천이 쫙 깔려 있는 게 좋네요. 아, 저기 같아요. 이렇게 왠지 턱시도나 뭐 이게 좀 있고. 이제 격식 같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급스럽고 다양한 메뉴는 물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는 호텔 뷔페. 첫인상은 합격. 맛도 합격일까요? 구운 토마토 샐러드부터 맛보는데요. 아, 나중에. 샐러드 드실 때 토마토 한번 드셔보세요. 토마토가 구워놓으니까 달아. 오븐 드라이 토마토라고 그래가지고 오븐에서 토마토를 구워지는 부분들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요. 귀한 거죠. 그리고 잘 안 하는 부분 중 하나죠. 그 호텔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 한방 크림 치킨도 맛을 봐야겠죠? 저는 이 치킨 맛 진짜 궁금해요. 좋아하죠? 한방 크림 치킨. 어떤 크림도 맛일까요? 좋은 거 쓰시네. 고소한가 봐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거를 크림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된 것 같아요. 한식의 기본 김치제육은 어떨까요? 아, 저 이것만 있으면 밥 다 먹거든요. 이걸 잘해야 진짜 맛집인데요. 아, 먹고 싶다. 도둑이네. 연애 음식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이렇게 풍성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님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가격을 맞춰볼게요. 저는 이건 어렵다. 이건 한 3만 원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가격 파괴 와이니까 15,000원. 절반에? 저는 가격 파괴니까 13,000원. 에이, 여러분, 호텔 뷔페입니다. 어쨌든 만 원은 무조건 넘고요. 당연히 저는 3만 원 비싸면 29,900원? 가격하게 최초 호텔 뷔페. 15,000원, 그 가격은 얼마지? 집중하시고. 가격하십니까? 정답은요? 네? 이거 너무 했다. 9,900원의 호텔에서. 네. 이 가격이면 말도 안 되고요. 아니, 왜? 그리고 제가 이 근처 사니까 매일 와가지고 먹는 게 진짜 이거는 것 같아. 진짜요? 잠깐만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진짜 9,900원이에요?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30여 가지 메뉴 호텔 뷔페가 1인 9,900원. 말이 되냐고요. 이게 뭐 자가 건물 뭐 이런 거랑 상관도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호텔인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건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호텔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식당을 자주 유입을 하다 보면은 이 호텔이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마케팅으로. 이건 다 계획이구나. 저렴한 가격의 호텔 뷔페는 호텔 홍보를 위한 수단이었던 건데요. 그래도 주변에 아파트촌과 회사가 많아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고민하다 뷔페를 열었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유명 호텔에서 25년간 근무했던 주방장이 음식을 책임지고요. 매일 오전 7시부터 전 직원이 음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메인 메뉴 포함 총 30여 가지 요리는 일주일 단위로 그 구성이 바뀐다고 하니 어머나 질릴 틈이 없겠죠. 네, 제가 30까지 보니까 여기서 버릴 음식이 없어. 다 맛있어서 이게.
계속 바뀐다는 것도 너무 놀라워요. 주말마다 와도 이제 메뉴가 매번 바뀌니까. 안 먹는 메뉴도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여기 다 먹을 거야.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호텔 뷔페. 그런데 정말 손님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호텔 뷔페여서 오면 대접받는 그런 기분이에요. 모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 진짜 모임 좀 아쉬운 점 있으신가요? 네, 아쉬운 것을 꼭지어 얘기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평일만 영업을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주말에 안 하는군요. 그러게요. 주말엔 왜 안 여세요? 아, 저희가 너무 죄송한 게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잔치나 가족 모임 위주로 해서 지금 꾸려주고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단가가 있는 걸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일 같은 건데. 네. 가격도 맛도 분위기도 완벽한 이곳. 그렇다면 이 호텔 뷔페 최고 인기 메뉴는 뭘까요? 제 입에는 제육볶음이야. 저도 한 표. 팟타이. 저 팟타이요. 고추잡채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야. 크림치킨이 제일. 크림치킨. 크림치킨이죠, 저는 여러분. 고추잡채를 택하겠습니다. 김치 제육. 그 제육볶음이 맛있었어요. 고추잡채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김치 제육볶음이 1등으로 맛있습니다. 역시는 역시였네요. 대망의 1위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제육볶음. 맛있습니다. 이쯤 되면 김치 제육 맛의 비밀이 궁금해지는데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어서 몇 번 갖다 먹었어요. 맵지도 않고 간도 딱 맞고요. 제 입에는 짱이었어요. 제가 음식을 한 지가 한 4, 50년 됐는데요. 그 새우젓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경력이 말한다. 비법은 새우젓. 제가 요리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는데요. 매실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는 것이 힘. 비법은 매실에. 매실에.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토마토 소스를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요. 셋다 갑니다. 셋다. 토마토 소스가 비법. 과연 정답은요? 새우젓. 요거 세 개 달아요. 주방에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새우젓. 분주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진짜 세 가지 달아요? 다 들어가죠? 무엇이는 건가요? 지금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관장님. 예. 지금. 이거는 찍으시면 안 되는데 저희 호텔에 어떻게 보면 그 주방장의 퀵 뭐 이런 알려주세요. 건데요. 지금 집에서도. 해볼게요. 이거 내보내실 건가요, 혹시? 내보내면 안 돼요?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오늘 피디님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오늘 저희 호텔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젓갈을 혼합해서 쓰는데요. 젓갈. 까나리, 멸치, 참치, 그다음에 생젓까지 네 가지 액젓을 쓰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젓갈을 사용해서 쓰게 되면은 음식의 풍미와 감칠맛이 확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호텔에서는 이 네 가지를 지금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젓갈 잘 쓰면 진짜 맛있어요. 오호라, 맛의 비법은 특제 젓갈 소스. 자, 우선 잘 다진 마늘로 기름을 내고 먹기 좋게 자른 돼지고기 목살과 김치를 함께 볶는데요. 여기까지는 고기가 익을 즈음 이 특제 젓갈 소스를 넣습니다. 과한 짠맛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량만 조절해 넣는데요. 집에 있는 젓갈 넣어봐야겠네요. 이러면 질리지 않고 담백하고 매콤한 김치 제육볶음 완성. 그 어떤 메뉴라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다는 주방장.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정성 들여 만든다는데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잖아요. 그래서인지 서비스는 물론 맛에 만족해 재방문하는 손님이 많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비스, 정성 모두 훌륭한데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팔아가지고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팔면 적자일 거예요. 그렇겠죠.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차원에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 안 남나요? 안 남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같아요? 안 남을 것 홍보라고 하셨으니까. 네. 안 남아요. 아, 진짜요? 그렇죠. 마케팅 거의 안 남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요. 식사를 이용하시면서 숙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호텔 뷔페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라고 보면 되고요. 뷔페로 유입된 손님이 숙박 손님으로 이어져 이윤을 얻는 거죠. 근데 저도 만약에 저 근처 이용을 했으면 저기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일 때문에 호텔에 한 3박 하면서 매일 먹고 있는데 깔끔하고 좀 담백하고 맛있게 잘 나와서 또 오고 싶더라고요. 돌잔치나 가족 모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런 의리 또 생길 것 같아요. 또 주말에 해야지. 운영하지 않는 호텔 뷔페 장소를 세미나, 돌잔치 등 단체 행사 장소로 대여해 추가 이윤을 얻는답니다. 가격의 비밀이 여기 있었군요. 와, 처음에 저거.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그런 거 있으세요? 오시는 분들 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히 쉬시고 즐겁게 식사하시고 가셨으면 하는 게 목표고요. 이 지역 내에서는 그래도 좀 으뜸되는 호텔이 됐으면 하는 게 마음입니다. 희망찬 개미년 새해 소망 꼭 이루시길 바라며 새해도 잘 먹었습니다.